뭐야 이게? 끝나고 아침은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목살로 수육을 삶아가지고 이거 목살 수육에다가 이거 그냥 깻잎에 쌈무했고 이거는 그 밥솥에 그 스팀 기능으로 양배추도 쪘어요. 얼른 먹겠습니다. 차리실 필요 없어요. 앉아. 내가 식사의 줄을 그따위로 가르쳤어?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이 자식이. 주석군. 거기... 진심이야? 로나스 본만. 관철로 막. 저 점심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건데 이거는 그릭데이 그릭 요거트고 얘는 코스트코 그릭 요거트 유청 안 거른 거거든요. 굉장히 묽고 조금 꾸덕하죠? 아무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그냥 두 개 섞어서 간단하게 먹을 겁니다. 비 내리는 호남산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짠짠 나무로 샤라샤 샤라샤 빵떡이 따로 없네요.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일단은 슬슬 침대에서 일어나 봐야겠어요. 아까 씻고 조금 잤거든요. 개운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운동은 원래는 쉬는 날인데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쉴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냥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할 거고 이제 제가 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우중충하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밖에 나가는 기분이라도 내고자 살짝 소풍 특집으로 김밥이랑 유부초밥을 만들 거예요. 재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더 꺼내서 준비할 거고 우선은 유부초밥. 요거는 당근은 제가 이렇게 미리 갈아뒀거든요. 이거는 면보에다가 1차로 물기를 뺐어요. 지난번에 언두부로 했을 때는 소가 막 다 뛰쳐나오고 난리였는데 언두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기만 쫙 빼가지고 귀여워. 이렇게 총 8개 나왔어요. 이거 지단이 식을 동안 저는 얼른 아침을 먹어볼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이렇게 먹고 저는 또 이제 점심으로 김밥도 쌀 거예요. 자, 김밥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끝났어요. 이거는 현미 가래떡이거든요. 홍블랑푸드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탄수화물을 저는 이걸로 채워보려고 해요.
후라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 그래도 열심히 수습해가지고 회사에 월요일에 가져갈 거는 다 샀어요. 진짜 김을 분명히 샀는데 진짜 분명히 샀는데 어디 갔지? 점심. 제 몰골이 조금 말이 아니긴 한데 이거 이렇게 떡 들어간 김밥 먹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괜히 눌렀나? 괜히 눌렀다. 이번 주 일요일에 재채방송 하나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음 주 수요일에 왜 저 그거 있잖아요. 그 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광고 방송 하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늘의 아침, 아까 만든 굴소스 볶음밥에 이거 F에 구운 목살 그리고 쪽파 송송해서 든든하게 먹습니다. 든든하게 얼른 먹고 출근 준비할게요. 네 여러분, 전 지금 퇴근을 했고 오늘은 아니 오늘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꼈는데도 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머리가 계속 띵하게 조금 좀 아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먹습니다. 무슨 상관인가 싶으시죠? 당이 떨어지니까 요렇게 생겼고요. 어떡해. 와. 하루가 보상되는 맛. 빵도 꾸덕하고 크림치즈도 꾸덕해요.
방을. 저는 여수 언니님 보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